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홀덤펍을 가장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온 조직폭력배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금반지 등을 경품으로 내건 이벤트로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박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택배기사로 위장한 경찰이 한 홀덤펍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경찰이 택배물을 맡긴다며 CCTV 감시책에 시선을 돌리는 사이 형사들이 뒤이어 카드 게임이 벌어지던 테이블 앞으로 들이닥칩니다. 지난 2월 조직폭력배들이 진천의 도심 상가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2주간의 잠입 수사로 불법 증거를 확보한 뒤 도박 현장을 급습한 겁니다. 애초 해당 영업장은 술과 음료 등을 제공하면서 텍사스 홀덤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받은 곳인데 실제로는 게임에서 딴 칩을 수수료를 떼고 현금으로 바꿔주기도 하는 도박장이었습니다. 손님을 가장해서 도박장에 잠입해 보니까 실제로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70만 원의 입장료를 받고 칩을 교환해 주어 텍사스 홀덤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승리한 사람이 딴 칩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4개월 동안 SNS 대화방을 통해 금반지 지급 이벤트 등으로 불특정 다수 손님을 모집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입장료로 받은 칩을 CCTV가 없는 창고에서 몰래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금반지 등 고가의 경품을 제공했습니다. 또 매장 안에 ATM 기기를 설치하는 대범함도 보였습니다. 지난 1월부터 4개월 동안 추정되는 매출만 10억 원, 부당이득은 2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도박 현장에서 환전을 해주었고 금송아지나 금반지 같은 경품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점이 일반 홀덤펍과는 다른 점입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홀덤펍은 청주에만 20여 곳. 최근 홀덤펍으로 위장한 불법 도박장이 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도박장 개장 혐의로 총책 40대 이씨와 관리책 B씨 등을 구속하고 방조한 딜러와 불법 도박을 한 14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